4대 1로 꼽혀치는 상반기 패자 부활전 퀴즈쇼 사총사 특집 출발합니다. 네. 자, 퀴즈쇼 사총사 상반기 특집을 함께할 최고의 네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팀 나와주세요. 네.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강조 강조야. 우리는 강조. 예. 네, 두 번째 도전팀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팀원으로는 뭐 최고의 우승을 할 수 있어요. 이태원 사나요, 정경수, 홍석천, 레인진행 전영기입니다. 네. 아하.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홍석천 씨. 최재원, 서범석, 주순아, 정유섭 씨. 지구를 지켜라, 지켜라. 벌써 화이팅, 벌써 화이팅. 괜찮아요. 예. 예,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연습하시다니 여기서. 이따 말이죠. 그 배동성 씨, 아까 그 무슨 아까 본인들 이름 앞에 뭘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빈, 동성 그리고 다 각자 딸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늦둥이 7살, 수빈이. 아, 그리고 저는 나원이 4살. 4살. 아, 저는 셋째가 8개월. 오, 네. 저는 미니 121. 아, 그래서, 아, 정말 소원이, 네. 이 딸들이 결혼식장 들어갈 때, 네. 정말 정상적으로. 아, 걸어서 딸을 데리고 입장할 수 있는, 네. 아, 네. 아, 네. 건강하시죠? 아, 저는 결혼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아, 나이가 아직 한참. 아,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도고기를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하시고요. 갑자기 그 여자 이름이 나서 깜짝 놀랐는데, 아, 딸들 이름이. 네, 사랑하는 딸들 이름. 아, 어쨌든 우리 저 16분의 패자들과 함께 하거든요, 오늘. 패자 방송이기 때문에. 예. 예. 어감이 굉장히 안 좋네요. 예. 여기 패자 중에 한 팀은 승자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네. 오늘은 무조건 3,000만 원. 아, 옆에 팀들만 제압을 하면. 예.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네. 옆에 팀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딴 팀 먼저 죽여버리면. 예. 3,0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요. 저기 잘못할게요. 아, 눈빛이 있을 수 없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좀 눈이 부시니까, 좀, 네. 죄송하네요. 아이고, 여기 옆에 팀 보니까, 네. 어느 팀이 좀 만만합니까? 저기 개그맨 팀. 아, 여기 굉장히 만만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희는 이제 없는 셈 치고 가자는 팀이 두 팀이 있어요. 꼭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제 시선을 보면 알 거예요. 아, 이쪽 두 팀만 없는 셈 치잖아요. 예. 어딨어. 석준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눈이 부시면 되죠. 머리에 선크림 좀 발라주세요. 어딨겠어요. 진짜 오늘 저 라이벌 팀은 맞아. 지구 특공대. 아, 선생님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당시 방송들이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실제 달인이에요. 예, 예.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3천만 원 탈 것 같으세요? 우리 좋으면 제 거 되겠죠? 아니, 정유섭 씨, 그나마 그래도 여기 세 팀 중에 좀. 가장 당겨야 되는 팀은 개그보는 팀입니다. 아, 오히려. 아, 왜요? 역시. 아, 사람을 볼 그 순발력 같은 네. 거나 네.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정말 순발력밖에 없거든요. 정말 저희가 네. 오늘 1등 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저희들 누뚱이들, 저희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정말 저 결혼 자금 마련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우, 얘는 네. 눈물이 나네요. 왜냐면 네. 내가 서른 되면 제가 80이거든요. 아, 좋아하시죠? 아, 정말요? 죄송한데 네. 김승윤 씨는 오프닝인데
불구하고 예. 너무 피곤해 보이네. 먼저 들어가시라고. 네, 아, 여기 들어가주세요. 아니요, 그게. 먼저 들어가세요.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다 됐어요. 너무 피곤하고 있어요. 힘드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분들과 함께 상반기 패자 부활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퀴즈 사총사 출발! 출발! 오늘은 옆에 팀만 누르면 앞에 팀, 옆에 팀만 누르면 오늘 3천만 원의 주인공이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이제 잘 풀려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틀렸던 문제를 잘 보시고 봐야 되거든요. 한우 쟁탈전, 틀린 문제, 다시 보자! 네. 자, 일단은 저 몸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나오셨던 분들이 틀렸던 문제를 여러분들께 드려가지고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히신 분께 저희가 한우 세트를, 이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각 팀의 에이스를 좀 뽑아주셔야 돼요. 에이스는 아니고 그냥 에이스. 내가 하기로 해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상위 위세에서. 아, 그냥 나이가 많아서. 네. 네. 저희 팀은요, 에이스가 따로 없고 그냥 에 있는 사람이 나가겠습니다. 네. 아, 에이스? 에 네. 있는 사람. 아, 에이스? 네. 아, 에이스여서. 네. 거의 다 나이 쓴대요. 아무 생각이 없네요. 자, 어쨌든 자. 아, 정의우섭 씨 역시. 자, 네 분 모시겠습니다. 네. 각 팀의 이제 에이스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에이스. 아, 예. 이수 씨. 지금. 제가 너는 조용히 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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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은 저희가 그 기존의 출연자분들이 틀렸던 문제를 이제 다시 드리는 건데 문제를 듣고 아시겠으면 바로 부조를 누르시면 되는데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누르세요! 아우 배동성 씨 반갑어요. 아우 배동성 화이팅! 아우 배동성 씨 좋아요. 자, 뭐, 우리 산악제가 잠깐 좀 앉으세요. 탈락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우 세트만 걸고 하는 거니까요. 예. 멤버들이 한우 세트를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를 걸고 이제 주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북한 말로 가락지빵은 도넛인데 그렇다면 꼬부랑 국수로 무엇을 말할까? 꼬부랑 저기 칼국수. 자 배동수 씨 라면. 아우. 라면. 맞는데. 정답입니다. 네. 이제 하나 마신 거예요. 예. 오, 예, 좋습니다. 라면. 자, 1대0으로 이제 배동성 씨가 앞서가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해. 나 다 아는 문제인데. 자, 정영수 씨. 하나, 둘, 셋. 이제 잘 들어오잖아요. 예. 더 빨리? 누나, 제발. 누르고 생각해. 괜찮아. 누르고 생각해. 누르고 답을 생각하라고. 알았지? 자, 문제 드립니다. 머리와 꼬리를 잘랐다는 뜻으로 어떤 일의 요점만 간단히 말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용두삼이? 정혜섭 씨. 거두절미. 거두절미. 정답! 예! 예, 좋습니다. 꼬리나, 오케이. 고기, 고기, 오케이. 자. 정경수 누나, 우리 이숙 선배님 땡 좀 해주세요. 얼어 있는 것 같아, 지금. 안 움직여, 숨도 안 쉬는데, 지금? 아, 움직이시네. 왜 안 불러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관절이 좀 나이가 많다면 그렇게 돼. 관절. 아, 손가락 관절이. 아, 예. 정경국 씨하고 저하고는 동갑을 알고 있는데. 정경국 씨와 동갑인데. 네, 동안으로 몰고 가세요.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지금 한 분씩 마셨다고 굉장히 의미가 생겼어요. 예. 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정해진 인원이 다차면 흔히 티오가 다쳤다고 하는데 여기서